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중국어 박수진 선생님입니다. 2022학년도 대수능을 대비해서 2021년 6월에 모의평가가 있었어요. 이번 시험 우리 친구들 어떻게 봤는지 선생님도 궁금한데, 왜냐면 이번 대수능부터는 제2외국어, 수능 중국어가 절대평가로 출제된다라고 발표됐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박히는 시험이 어떠한 레벨로, 어떠한 유형으로 출제되는지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대수능을 대비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1번부터 문제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레벨과 유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림의 발음 기호 중두 개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는? 이라는 문제예요. 봤더니 1번은 띠우, 디아이유, 2번은 뚜이, 디유아이, 3번은 리오, LIU, 그 다음에 4번은 쑤이, 그리고 5번은 쭈이가 되겠죠. 함께 조합될 수 있는 것은 DUI가 되겠습니다. 뚜이. 그래서 선택지 2번이 되겠고, 우리 친구 중에 혹시 5번 한 친구들 있나요? 쭈이는 쭈이 삼성이에요. 그런데 주어진 것 중에서 조합이 될수 있는 것은 쭈이 사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 5번은 답이 될수 없습니다. 1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다. 성모와 운모의 조합뿐만 아니라 성조까지도 정확하게 아는지 판단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2번, 이의 성조 변화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사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때까지 수능에 나온 적이 없어. 이번에 조금 특이하게 나온 거거든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대수능엔 나오지 않았는데 절대평가가 되면서 레벨이 다소 낮아졌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예요. 이 숫자 1이라는 한자는 원래 이일성으로 발음이 되지요. 그런데 뒤에 어떤 성조의 한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성으로 발음이 되기도 하고 이 이성으로 발음이 되기도 합니다. 이 1이라는 한자가 뒤에 사성인 한자와 만난다면 이성으로 바뀐다라는 거 유의하면 되겠죠. 자, 봤더니 1번은 이 뒤에 꽁 사성이 왔고 이 꽁. 그다음에 2번은 찌엔 사성이 왔죠? 이 찌엔. 3번은 띵 역시 사성이 왔어. 이 띵. 4번은 이츠 역시 사성이 왔죠. 그 다음에 5번은 이즈라고 해서 이때의 즈는 몇 성이다? 2성입니다.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은 모두 다 뒤에 사성인 한자를 만나기 때문에 앞에 숫자 1을 이성으로 읽어줘야 하지만 5번만은 다르죠. 뒤에 이성인 즈를 만났기 때문에 앞에 1성은 사성으로 발음해서 이즈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따라서 2번의 정답은 몇 번? 선택지 5번이다. 특이하게 성조 붙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다음 3번.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야. 이거는 원래 수능에 출제됐던 유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생긴 한자를 헷갈려 하기 때문에 내는 문제예요. 자, A 보도록 할게. 타샹 가오종 산옌지라고 하고 있어요. 문맥상으로 보면 그는 샹 다닙니다. 어디에 다니냐면 가오종 고등학교 산옌지 3학년이 되겠지. 그치? 그런데 주어진 이 년지라는 한자는 무슨 뜻이냐면 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한자 자체 년지 라는 단어의 한자는 맞았지만 문장 안에서의 쓰임은 틀렸어요. 학년이라는 뜻의 단어는 니엔지라고 써야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A 보기는 틀린 거. 그럼 A가 들어간 건 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 지우고 2번 지우면 되겠죠. 그 다음 B 볼게요. 我喜欢, 나는 좋아합니다. 무엇을 吃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짜장면 먹는 걸 좋아한대요. 우리 친구들이 미엔이 면 국수를 나타낸다라는 거는 잘 알고 있지만 짜장면 이 짜장이라는 한자는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당황스럽겠지만 일단 남겨두고 C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짠 정말로 땡땡합니다. 我来晚了라고 하죠. 정말로 어떠어떠해요. 제가 来晚了 늦게 왔어요라고 할 경우 이때
때 앞에 밑줄 친 단어는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하는 표현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라고 할 때는 빠오치엔이라고 해서 앞에 한자 볼게요. 어떻게 생겼죠? 앞에 손수변이 있죠. 그런데 주어진 한자는 어쩌죠? 물수변이 있죠. 물수변이 읽는 것은 파오라고 읽어요. 다른 한자이기 때문에 C는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C가 들어간 것도 답이 되지 않겠네요. 지우고 나니까 4번이 남습니다. 정답은 선택지 4번. 주어진 보기 D에 나와 있는 한자는 위엘리앙, 위엘리앙이라는 단어인데 용서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몇 번? 선택지 4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됐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한자들은 원래 수능 중국어에서 꼭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되는 부분으로 강조했었던 부분, 이 부분은 바뀌지 않았어요.